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글동글 애완뱀으로 인기가 많은 볼파이톤을 소개하려고 해요. 과거 아프리카 왕족들이 봄 개체를 장식용으로 치장하고 다녔다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공비단뱀이라고도 불리죠. 그 중에서도 클레오파트라가 평상시에 손목에 이 뱀을 감고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대요. 이 볼파이톤은요, 보아뱀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애완용 파충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. 요즘은 반려동물을 정말 다양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종이기는 해요. 최대 길이가 한 180cm, 1m 좀, 2m 조금 안 되게 크는 뱀이고요. 몸통은요, 굵고요. 그 다음에 짧은 게 특징이에요. 암컷이 보통 수컷보다 크다고는 하는데요. 저희 개체는 아직 암수분을 짓지 않아서 크기 비교가 조금 힘드네요. 사육장은요, 온도는요, 보통 핫존은 30도 정도 맞춰주시고요. 쿨존은 25도에서 28도 정도 유지시켜주면 좋은데요. 그리고 습도는 약 한 60%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. 사육장 크기는 뱀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위로 높은 사육장보다는요, 낮은 사육장이 좋아요. 자, 바닥재는요,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습도가요, 너무 낮으면요,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고요. 습도가 너무 높다,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면 된답니다. 이 친구들은요, 야행성이기 때문에 일광욕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. 자, 이번에는 직접 꺼내서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. 뱀들이요, 탈피를 하게 되면 보이시죠? 이렇게 전체 탈피를 하는데요. 이 친구가 지금 문을 열면 나오려고 이렇게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죠. 볼파이톤은 아니고요, 킹스네이크인데요. 바나나 킬킹인데, 자, 보시면 탈피를 마침 제가 영상 찍는 날 탈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. 뱀들은 이렇게 전체 탈피를 한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뱀 탈피 껍질인데요.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정말 한 번에 잘 또 벗었죠? 자,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이 꼬리 부분이네요. 자,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말 잘 한 번에 잘 벗어야지 아이가 탈피 부절이 없겠죠? 이렇게 탈피도 한답니다. 자, 직접 꺼내 왔는데요. 자, 이 친구는 흔히들 백사라고 부르죠. 그 슈퍼 루소인데요. 자세히 말하면 슈퍼 화이트 다이아몬드예요. 뱀이라는 생각만 빼면은 뭐 나름 귀엽고 예쁜 친구입니다. 자,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잘 보면 이렇게 공처럼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런데 이 친구는 뱀치고는요, 온순하고 겁을 잘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, 겁을 먹으면 이렇게 몸통을 돌돌돌 말고요, 머리를 저 몸통 안에 쏙 숨긴대요. 이때 공처럼 보인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. 자,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교적 강한 친구인데요. 은근히 예민하면서도요, 거식과 편식이 좀 다른 뱀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기는 해요. 그런데 순하다고 해서,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만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또 안 좋으니까 거식이 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? 자, 지금 슬슬슬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자, 몸의 비늘도요, 자세히 살펴보면요. 제가요, 몸의 비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살짝 한번 확대해 볼게요. 사실은 어제 볼파이톤이 어제 밥을 좀 먹었어요. 그래서 좀 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. 자, 보시면 자, 얼굴 숨기려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?
겁을 먹었다는 뜻이고요. 어? 얼굴을 숨기지 않고 움직이네요. 별로 저를 무서워하지 않나 봐요. 자, 요렇게 생겼고요. 촉감은요. 그냥 매끈매끈, 부들부들. 일반적으로 좀 느낌이 따뜻한 뭐 가죽 만지는 느낌?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어우, 도망을 가는데요. 자, 얼굴을 잘 보시면, 아, 얼굴 보여드리기가 정말 힘드네요. 자, 보이시나요? 아, 잘 안 보이시나요? 잠시만요. 이 친구가 계속 도망가려고 해서 얼굴 보이기가 쉽지는 않네요. 자, 얼굴 보이시나요? 자, 얼굴을 보면 눈도 있고요. 콧구멍 한 번만 보여주자. 잠시만요. 자, 이 친구의 눈 모양과 입 모양과 콧구멍을 잘 볼 건데요. 지금 계속 도망다녀서 보여드리기가 쉽진 않은데, 자, 보이시죠? 눈. 눈 보이시죠? 코, 입. 다 잘 보이시죠? 요렇게 생겼어요. 눈 모양은요, 눈 모양은요, 되게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눈동자를 보시면, 요렇게 생겼는데요. 꼭, 눈 모양은요, 똘망똘망하고 원형에, 아까 보시다시피 동공이 보이시지만요, 이게 실제로요, 이 뱀도요, 야행성 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야행성들이 갖고 있는 고양이 같은 눈 있잖아요. 세로형 동공이을 갖고 있대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친구 눈도 세로형 동공을 가지고 있답니다. 얼굴은요, 자세히 보시면 고양이 입 같기도 하고요. 뭐 얼굴만 딱 보면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어요. 패턴하고요, 색상에 따라서 유전 변이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에요, 볼파이톤들이. 그래서 모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. 알비노, 뭐 파스텔 스파이더 등 다양하게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브리드들이 번식을 되게 많이 하는 개체이기도 해요. 먹이는요, 주로 작은 설치류를 먹는데요. 뱀의 크기에 따라서 주시면 되는데, 잠깐만요. 이 볼파이톤들은요, 작은 설치류를 먹는데요. 뱀의 크기에 맞게끔 먹이시면 되고요. 현재 저희는 마우스 대를 먹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사실은 뱀 길이하고 이런 걸 다 비교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, 오늘 볼파이톤이 너무 활동적이어가지고요, 쉽지 않네요. 자, 볼파이톤들은요, 먹이를요, 먹을 때 통째로 먹어서 소화하기 때문에 해동할 때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. 해동한다고 너무 상온에 오래 놔두면, 그 설치류가 상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너무 해동을 덜 해서 주게 되면 아이가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요. 뭐,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끓이면 되냐. 뜨겁게 끓여서도 안 돼요. 그래서, 먹이를 항상 주실 때는 자연 해동해서 충분히 해동이 다 된 상태에서 먹이를 먹여야 되고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배비늘 같은 게 잘 보이시죠? 제가 직접 꺼내서 이 비늘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, 오늘 저희 슈퍼루스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, 그 부분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작은 사육통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이 수명이요, 짧지 않아요.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나름 긴 수명을 갖고 있고요.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현재는 2급이어서 서류가 필요한 개체들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스마일러에 있는 오늘 볼파이톤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고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구독 중이신 분들은 좋아요 꾹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꾹꾹꾹.
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